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정보는 연기자라면 한 번쯤 꼭 봐야 할, 그리고 평생 읽어야 할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뭘까요? 자, 보이나요? 이게 연기에 대한 이론입니다. 연습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각자 말하는 방향성도 다 틀려요. 하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한 번쯤이라도 알고 있는 연기자라면 한 번쯤이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연기자라면 준비하시는 분들도 들어봤겠죠? 만약 안 들어봤다면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스탄인 슬라브스키 혹시 들어보셨죠? 자, 스탄인 슬라브스키는 러시아에서 유명한 연출가입니다. 과거에는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죠. 오케이? 자, 각설하고, 자, 그분이 책을 만든 게 있어요. 쉽게 말해, 뭐, 배우에 관련된 수업, 배우 수업, 역할 창조, 성격, 여러 가지 검색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거 여유 되면은 전체 다 읽어보는 거를 추천할게요. 하지만 여유가 없다.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 요거. 요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뒷광고 없어요. 과거에 다 공부했던 책들입니다. 자, 뒷광고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뭐 이걸 사라 이런 말도 안할 거예요. 왜? 이 스타니슬라보스키 번역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교보 거기 또는 뭐야 명품 거기를 직접 가보세요. 직접 가보고 눈으로 만져보고 읽어보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뭐 단어가 쏙쏙 들어온다, 뭐 쉽게 이해가 된다 하시면 그 책을 보세요. 오케이? 왜냐, 이 번역하는 거는 국어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연도가 좀 있고, 그래서 내 귀에, 내 눈에, 내 머리가 쉽게 이해되는 걸 보는 걸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핵심은 여유가 되면은, 된다면이에요. 배우 훈련을 좀 읽어보는 걸 추천하고요. 여유 되는 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책을 읽으면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는 활동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꼭 보세요. 꼭입니다. 약속. 왜? 이 책을 보면은 그때 그 감정이랑 그 1년 지나고 나서의 감정이랑 5년 지나고 나서의 읽는 감정이랑 느낀 게다 틀릴 거예요. 왜? 배우만큼 느껴진다. 그리고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스타니 슬라브스키 배우 훈련을 읽어보는 걸좀 추천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올려놓을게요. 뭐 여기에다가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오케이? 그거 보고 여유 되시면은 사는 거를 사서 읽어서 공부하는 걸 추천할게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좀더더 깊게 좀더더 알고 싶다
하면은 스타니슬라브스키 연극론. 요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읽어보니까요, 좀 갈매기에 관련된 걸로, 좀 풀어서 쓴게 좀 풀어서 했다? 좀 연급이 된게 있다? 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갈매기란 작품을 공유를 했으니까, 이해가 조금 됐어요. 아시겠죠? 갈매기 책도 한번 읽어보면, 안톤 체홉의 갈매기. 한번 읽어보세요. 천재 작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타니슬라브스키, 안톤 체호. 이렇게 돼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터득을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스타니슬라브스키의 간단하게 뭐 설명하자면 뭐가 좋냐? 뭐 정서적 기억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뭐 과거에 경험했던 거나 배운 것을 머릿속에 새겨두었다가 그거의 감정에 기초를 하여 되살려내는 거를 심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 책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활동하다 보면은 아, 그게 고말이구나라는 게 떠올릴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타니슬라브 스키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라는 게 있습니다. 매직 이프, 태연님의 만약에가 아닌, 그리고 페임의 매직 이프 노래가 아닌 이 만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아주 유용합니다. 만약에, 자, 말 그대로 만약입니다.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홍길동, 홍길순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쉽죠? 오케이? 오늘의 꿀팁 정보는 도서입니다. 아시겠죠? 연기자는 쉽게 말해 쉴 데가 없어요. 작품이 없어도 항상 늘 자기 계발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배우는 남들이 봤을 때는 노는 것 같이 보이겠죠. 하지만 하는 게 엄청 많아요. 뭐 발음 훈련해야 되지, 뭐 발성 훈련해야 되지, 또뭐 무용을 배워야 되지. 또 뭘 배워야 되지? 뭘 배워야 되지? 배울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는 배우다. 배워야 한다.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오케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어느 정도 위치는 올라가요. 아시겠죠? 자, 쉴 때가 아니에요. 뭐 발음 연습도 중요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도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들을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꼭 여러분, 뭐 배우 준비하는 사람 또는 뭐 현역했던 사람 또는 뭐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 등등등 있어요. 꼭 책을 읽으세요. 아는 게 힘이고 정보이고 무기입니다. 오케이? 저도 쉬지 않고 꼭
읽어요, 책을. 또는 다른 걸 공부하든가.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아자, 나자, 나자!